오늘 그 드론의 사용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뭘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넘겨 넘겨 그냥. 드론.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예, 해보시죠. 장난감으로도 일단 쓰고요. 예. 뭐 카메라를 바꿔서 촬영을 많이 하죠. 촬영을 많이 하죠. 그거 근데 그거 막 신고해야 된다 그런 것 같은데. 뭐 아, 사생활 그거, 침해 예, 그러면 그렇답니다. 뭐. 그게 이제 저기 지자체의 어떤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네. 띄울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네, 촬영용으로는. 근데 촬영용 말고 뭐 우리 교영 씨는 고기 구울 때 쓴다는데요. 드론을요? 예, 드론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아니, 여기 그 서서 한번 전에 불이 확. 아, 그렇구나. 그럴 저거 수가 있겠네요. 캠핑장에서 공연하러 갔는데 네네네. 드론 좀 불러주세요. 여기 드론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불 불러버리는데 거기 불판 위에 드론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불이 불이 확 붙더라고요. 아, 그렇죠. 약간 그 컴프레셔로 공기 쏴주는 네,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아, 근데 그게 드론이 제가 그때 한번 촬영장 가서 드론 날아다니는 거 봤는데, 그 대형 드론은 진짜 띄우면은 정말 약간 좀 과장해서 헬기 뜨는 것 네, 같이 좀 바람이 진짜 막 이렇게 싹. 그 저희가 그 여름에 야외 촬영이었는데, 네. 야외에서 몸 쓰는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땀이 막 엄청 나는데, 이제 출연자들 휴식 시간에 야, 저 드론 좀 띄워줘 이러면은 출연자들 위에 이렇게 드론 딱 띄워놓으면은 진짜 선풍기 확 틀어놓은 것처럼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게. 그 정도로 드론이 뭔가 이제 좀 사이즈가 커지면은 생각보다 엄청 시끄럽고 화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시끄럽기도 장난이 아니에요. 우왕! 막 이러고 날아다니는데 그게 소리가 이제 마이크를 안 대나고 안 들어가는 거지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게. 요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요만한 요만한 것도 것도 있고. 있고, 한 보통이 한 요만한 거. 핸드폰 정도 카메라를 싣고 다니긴 하지 그렇죠. 않았고. 아, 이거 하나 사서 재밌게 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요새는 저거 있던데, 이제 드론 좀그 출력 좋은 드론들 이어붙여가지고 사람 타고 이렇게 다니는 타고 거, 다니는 거 예. 택시처럼 아 진짜요? 사람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한 열몇 대 정도 예, 연결해서 조정 이렇게 싹 하면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 너무 신기하던데. 나중에 이제 드론을 탈 것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분명히 오지 않을까 오겠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뭐. 저 선생님 뭐 그런 영상 한번 봤는데. 막 드론으로 뭐 이렇게 스피어 스피어. 아, 스피어. 아, 스피어 맞아. 밑에서 드론으로 찍었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되게 드론 뭐 이렇게 바다 일산 같은 데서 일산 거기 개울 네. 아, 개울이었어요. 울산 네, 일산 일산 개울. 네. 울산 바닷가가 아니라 네. 일산 일산 개울 개울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드론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드론을 아, 그러니까 도입을 고기 먹을 때 하셨나요? 좋다고. 아, 고기 먹을 때 좋다. 네, 여러분들 드론은 선풍기로 쓸 수도 네, 있다. 고기 먹을 때 좋고 선풍기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 허가를 받으면 받으셔야 촬영용으로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패한 산불 같은데요. 산불을 드론이 자체 진화를 한 느낌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이거 더우니까 불 질르지 말고. 예,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와시본을 했으니까. 네, 문화살롱. 네. 이거 오늘은 뭐야 또? 네, 드론 문화 살롱으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고요. 이거 자, 팬들. 이게 팬더인데 1펜인데 233만 9천 원이에요. 너무 비싸잖아요, 1펜 치고. 234만 원이죠. 예. 리치코젠 시그네처입니다. 이게 두툼할 거예요. 리치코젠이 두툼한 걸 좋아하더라고. 그렇겠죠. 이 리치코젠이 자, 8월에 원래 내한 소식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아는 사람이 있나 봐. 너 들어오면 죽어 공연하다가 더워서 죽어 밀어. 약간 이렇게 정보를 받은 게 아닌가. 지금 약간 딜레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한이. 리치 코젠이 좀 멋쟁이라 네. 여름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옷을 많이 입어요. 그쵸. 예, 그렇게 입고 오시다가 죽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 저기 여기도 너무 덥수룩 하셔가지고 땀띠 예, 나고. 막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동두천 락 페스티벌 하는데 그찬 손님으로 저 트랜스픽션 오셨는데 두곡좀 부르고 나니까 이제 신나는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네. 트랜스픽션 그 보컬 하시는 분이 여러분 뛰지 마시라고. 암만 신나도 저 아. 죽을 것 같다고. 그렇죠. 네. 근데 공연장을 잘못 설치했어요. 해가 좀 뉘엿뉘엿지는데 네. 트랜스픽션 앞으로 져. 그러니까 얘 그냥 정면이에요. 정면으로 해를 받는. 예. 네. 그거 그냥 서 있는데 뭐가 이렇게 육수가 뚝뚝뚝 떨어지고 네. 거기 미군 부대 사령관 뭐저별두 개짜리가 나오는데 무슨 그뭐 한미 우호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투핫 그러고 가는 그렇군요. 예. 거기 저도 옛날에 동두천 낙패 갔었는데 꼭 요맘때예요. 예. 네. 1시, 2시 이때 리허설을 하거든요. 근데 야, 이 무슨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요. 빡
소리가 나요. 뭔가 했더니 심벌이 뒤집어졌어요. 우그러 그 햇빛 맞아. 아 진짜. 우와. 야 그것도 심벌 대박이네요. 심벌 우그러들었다고. 와 신기하네요. 네. 아유 그렇게까지 되는군요. 트랜스픽션 여러분. 뭐 안 뭐 뭐 여론 뭐 온열 질환 이런 거 안 걸리셨죠? 야, 야 진짜 아, 무시무시합니다. 아, 그래서 네. 거기 그때도 대기실에 무슨 천막 같은 데 쳐줬는데 네. 못 들어가겠어서 모텔을 잡았어요. 그럴 만합니다. 천막에 들어가면 진짜 네. 죽을 온실에, 것 같은데. 온실에 들어가면 온실에. 그렇죠. 비닐로 온실에 들어가. 그렇죠. 그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네. 그 공간에 그 들어가면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그때 뭐 세이타라고 브라질 밴드가 왔었거든요. 네. 뭐 더운 나라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걔네들도 막 죽으려고 누워 있고 막 이런데 진짜 죽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맨날 네. 그 뭐 열대 지방이나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아 그래도 우리 더운 것도 아니야라고 스스로 위안을 아니,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진짜 덥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네. 네. 인도 분들, 아프리카 분들, 네. 이집트 분들 와서 죽으려고 그러고. 네, 아프리카 분들 네. 그 대구에서 아 대구 너무 덥다고. 대구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뭐 대한민국 뭐 여기가 우리나라가 제일 여름에 제일 덥고 네. 겨울에 제일 추운 나라 아닌가? 네, 그렇죠. 막 그 사람 이런 많이 사는 네. 동네 중에서 제일 맞아. 네. 양극화 그 네. 기후의 양극화를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뭐 북극 남극이 춥겠지만 네. 사람이 안 살잖아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은 기온에 비해 덥고 네. 겨울은 기온에 비해 추워요. 추워. 네. 바람 쌩쌩 부니까 체감온도 장난 아니고 여름에는 습기 때문에 덥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무슨 얘기를 해도 요새는 더위로 귀결이 됩니다. 네. 어쨌든 리치코제는 내한이 더위 때문에 미뤄졌다는 뭐 루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드론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네, 드론으로 시작했죠.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리치코젠도 제가 누노베튼쿠트처럼 뭐 기타 잘 치고 뭐 멋있고 생겼죠.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정말 뮤지션으로서 그냥 정말 다방면으로 다재다능한 사기 캐릭터 중에 대표적인 기타리스트 중에 노래를 너무 잘해요. 노래를 진짜 잘하죠. 뭐 네. 복면가왕인 줄 알았어.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와이너리 독스에서 이제 기타 치는 거 보면은 테크니컬한 플레이도 뭐 무시무시하죠. 뭐 그냥 정말 그 사기캐 끝판왕 중에 한 명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싱글 기타 텔레류의 그런 뭐 막 그런 기타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찰진 플레이를 했는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고성능 플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험버커야. 네. 고성능 플레이. 고성능 기타가 아니고 고성능 플레이. 이번에 알았는데 네. 와이너리 독스 할 때 피크로 안 쳐요. 손가락으로 치더라고요. 피크로 안 쳐요. 야,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고성능 플레이라니까. 네. 헐, 막에서 보다가 기껏 피크로 다 땄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참 대단한. 어떻게 싱글 코일에 손가락으로 그런 사운드를 R&B까지 같이 노래하다가. 그렇죠. 예. 뭐 무슨 약간 간의 수공업으로 반도체 만드는 느낌이에요. 예, 느낌. 그렇죠. 야, 뭐 어떻게 그렇게 하지? 하여튼 정말 신기한 기타리스트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리치코젠의 스트렛을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가격이 비싼데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바디는 애쉬. 네, 플레임 메이플 라미네이티드 탑 올라가 있고요. 네, 냉무 라미네이트. 플레임 메이플 라미네이티드 합판. 그러니까 무늬목. 네. 메이플 픽 시넥입니다. 예. 보통 다 신 시넥인데 요새 식 시넥 오랜만에 보네요. 네. 지파 메이플. 이거 통넥이죠? 통넥입니다. 네, 통이죠. 뒤에 스컹크라인으로 트러스 집어넣은 통넥입니다. 고토 머신 헤드에 너트너비가 42mm. 발목이 아주 가늘고 두꺼운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가늘고 넥 자체는 빠따넥이고요. 신세틱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 305mm 12인치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22 슈퍼 점퍼 프렛이고요. 648mm 25.5인치 스케일 길이의 디마지오 커스텀 싱글 코일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6세대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금장으로 아주 화려하게 나 고급스러워 나 비싸 나 200만원 넘어 뭐 이런 거를 네. 유세를 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신체검사 해볼게요. 저 이제 딱 4년 됐더라고요. 버짐이 한지. 근데 처음으로 싱글 픽업. 아 그러네. 98.5. 네, 뭐 디마조긴 디마조죠. 엄연히 네. 싱글입니다. 픽가드 네. 포함 46이요. 이렇게까지 안 먹을 줄 몰랐거든요. 엄청 안 먹죠? 네. 77 역시. 꽤 두껍네요. 좀 무겁지 이거 아주. 이건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아 마음으로 377 쓰고 싶다. 아니 그렇게까지 안 먹을 것 같아. 네 무게 몇 대 몇?
짜자잔. 6868 77 선생님이랑 저랑 같은 똑같네요. 걸 썼어요. 네. 같이 승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어, 그럼... 근데 보통 이럴 때는 교영 씨가 맞히더라고요. 오. 우리가 맞췄어요. 우리가 맞췄어요. 아... 네. 어, 40g 50g. 아... 야. 아... 우리가 정확했네요, 굉장히. 네. 네. 3.72. 병원 선생님과 제가 같이 승리를 네, 가져갔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한 판에 승이 두 개가 나왔네요. 네. 김길도루님이 또 알아서 잘 이렇게 세팅하시겠죠? 네. 펜더 앰프니까 펜더 앰프 한번 해주세요. 펜더 앰프. 아 예. 네, 네 선생님 시연 한번 해주시면 좋네, 네. 좋겠네요 이것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역시 선생님 시가 잘 어울립니다. 네. 어, 엄청 부드러워. 역시 저 선생님 손에 있어야 되는 네, 기타인 것 같아요. 전 이런 소리 안 나요. 네, 그렇죠. 네.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그 각자 손에도 이게 손이 싱글이냐 험버커냐가 있어요. 손 되게 막 엄청 막 기습이 되시는데 그렇죠. 들으면 되게 여유로운 소리는. 저 싱글핸드의 움직임. 네. 아우 아주 그냥 다른 악기 치시는 네. 아니 근데 소리가 되게 좋네요. 해상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어, 되게 좋다. 되게 미펜의 커스텀샵의 그런 느낌의 사운드. 노이즈리 스피커 같은 소리 나고요. 근데 노이즈리 스피커는 소리 나는데 이거는 4세대. 네. 4세대 N3 말고 네. 오 진짜 좋네요. 아, 선생님 손에 들려 있으니까 확실히 기타의 정체성을 알겠네요. 그러니까 리치 코젠도 네. 어, 그런 기타로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좀 특이한 어떤 정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아, 뭐. 저는 맨날 와도 저만 기타 치잖아요. 네네네. 선생님 치시는 거 너무 오랜만에 봐서. 아, 그렇겠네요. 하긴 교인 씨는 네. 기타를 치러 오는 거니까 아, 네. 선생님 치는 거를 자주 못 보죠. 네. 아, 오랜만에 보니까 네.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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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라토가 되게 감동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싱글 코일 기타 플레이를 아주 원껏 잘 봤습니다. 이 교육 씨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거 와이너리 독스 노래 중에요. 네. 엘리베이터였나? 엘리베이터 맞습니다. 네. 그거 아주 뭐 나 이렇게 복잡한 네. 줄을 몰랐어. 섹션이 난무하는 네. 드럼을 마이크 버튼이가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네버 그 벌스가 네 번 나오는데 네. 네 개가 똑같은데 네 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박자가 다 다른 데 들어가요. 나, 아, 네네네네. 그런 걸 정말 좋아하죠. 네. N에 들어가고 막 3N 막 이런 데 들어가고 네. 어딘 1에 들어가고 어딘 4에 들어가고 막 다. 그런 네 와이너리 독스 그런 재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들을 때 몰랐어요. 아 맞아 들을 땐 또 몰라. 은근히 드림시어터야. 그냥 드림시어터 옛날에 리즈 시절 때 네.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이포트. 근데 티가 안 나니까. 빈티지 드림시어터.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드림시어터 귀농형 약간 예, 그런 귀농형. 느낌이네요. 싱글형. 네 싱글형 드림시어터. 드림시어터 그러네요. 예. 어,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너리 독스 엘리베이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우, 복잡해. 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네. 되게 심플 라이프를 살겠다고 귀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키보드도 성격이 팔자예요. 약간 네. 그 있잖아요. 귀농해서 네. 막 맥북이랑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드론, 아이패드를 딱 열어가지고 네. 하우스의 온도를 조절하고 네. 약간 네. 이런 네. 느낌 좀 있어요. 드론 날리고 막. 드론 날리고요. 아, 네. 그런 레레레레레 그 라이트 핸드를 하잖아요. 네. 그것까지 맞춰서 그렇죠. 그걸 어떤 뻑뻑뻑뻑. 아니 그걸 왜 싱글 코일로 치는 거야? 그쵸? 이제 그걸 왜 손가락으로 치는 거야 또? 아니 M4 정도로는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게요. 저거는 진짜 야. 그냥 험버커 중에 뻑뻑한 거잖아요. 그니까. 그쵸. 근데 옛날에 미스터빅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그쵸. 텔레랑. 폴기버트랑 완전 반대로 가려고. 막 네네네. 이런 것도. 스트레트 치고. 뭐 이런 것도 이거 안 하고. 막 이상한 네. 길로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네. 그쵸. 하여튼 참 자기만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쨌든, 싱글이야 너무. 네 좋네요. 싱글로 또 이런 플레이를 들으니까 아주 신선합니다. 교영식에 치는 싱글도 그 나름의 맛이 있네요.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1875화 헬레이저 하이브리드 C1FR 모델이었습니다. 아 이거 좋습니다. 네 이어타임즈님 이어타임즈님이 쉑터 기타는 기타로 메탈하는데 남들 다 치는 메탈 기타 말고 좀 희소성 있으면서도 인지도 있는 그런 느낌 사양으로 알 수 있는 딱 그런 소리 이렇게 해주셨고 한주평을 비중의 을중갑을 지향하는 고품격 메탈 기타 아 이 비중의 을중갑이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워서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저희 예전 인트로였거든요. 비중의 을중갑을 지향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무슨 소리예요? B 중에 A 아. 을중의 갑 아. 아, 우리가 A급 방송도 아니고 네. 우리가 뭐 갑인 적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을중갑 B중에 A를 지향한다 이런 모토가 있었는데 그 모토를 이제 초반에 좀 하다가 멘트가 길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네, 생략하기 시작했는데 네, 좀 뭐 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렇게 딱 씹히고요 B중갑 막 뭐. 을중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좀 많이 하다가 그게 이제 멘트에서 빠졌는데 그거 오랜만에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고 초창이 생각나고 그러네요. 네, 이어타임즈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저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왜 싱글로 치는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빨갛습니다. 와, 빨갛죠. 네. 아니,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무늬 목도 잘 주시고요. 애쉬도 잘 골랐고요. 뭐랄까 뭐 험이냐 싱이냐는 그렇게 기타에 달려있는 험싱의 여부보다는 자기 손에 달려있는 험싱 여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리치한 싱글 열 험버커 안 부럽다. 그렇지. 네, 점수 드릴게요. 233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이 점수를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병이죠. 너무 비싸요. 비싼 건 사실. 근데 비싼데 안 좋지도 않잖아. 안 좋지가 않아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요. 나는 내기 마음에 들어요. 내기, 리펜에 이 내기 없어. 6C넥이 없어요. 6C넥, 네, 그렇죠? 이게, 아, 이 가격에 1펜의 리치 코젠을 얼마에 점수를까요? 네, 소닉치 몇 대면? 7.5, 8.0, 8.0. 네,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그래도 8.0이 나왔다라는 건 이 가격을 인정하셨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그만큼 1펜에 생각보다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니악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0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라는 건 기타가 정말 잘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특이한 어떤 자기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인상적인 그런 기타였습니다. 네, 리치 코젠이라는 기타리스트의 또 그 자기 고집을 또 고스란히 또 담고 있는 기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리고 다음 시간이 기대되는데. 다음 시간이요? 예. 예. 바이죠, 바이. 네, 바이. 예. 네, 바이죠. 네. 정체성이 너무 강한 기타리스트. 근데 바이죠. 저 너무 이게 원래 잼 시리즈는 다 이쁜데 저건 진짜 유독 예쁜 유독 이쁘네요. 지금까지 나도. 봤던 잼 중에 정말 손에 꼽히게 예쁜 브라우니 스타일로 네. 네. 아주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렇습니다. 네, 리치 코젠의 내한은 더위가 끝나갈 때쯤 네, 다시 돌아올 거라는 루머가 또 있어요. 네, 내한은 공연 가실 계획 하셨던 분들은 네, 더위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바이의 앤틱 잼. 앤틱 잼. 네, 앤틱 잼으로.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앤틱 잼이죠. 뭐 모델명은 그게 아닙니다만 네. 딱 보기에 그냥 느낌이 네, 앤틱 잼이에요. 네, 리치몬드 과자점.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리치몬드 과자점 형님. 네, 다음 시간에 네, 앤틱 잼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